너무 잘 간다. 이대로 그냥 시승을 마무리? 안녕하세요. 카이즈유 윤수정입니다. 오늘 제 시승메이트는 바로 이 4세대 소렌토인데요. 진짜 제가 알던 소렌토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하게 새롭게 탄생을 했습니다. 풀체인지된 소렌토 디자인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전면부의 디자인을 보면요. 이 보닛 부분이 아주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고가 10mm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체 자체는 굉장히 낮아져 보인다라는 효과를 좀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닛의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사실 저는 이 디자인을 이미지로 봤을 때는 좀 기아의 셀토스가 생각이 났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디테일한 요소들을 좀 들여다봤을 때 셀토스 이미지가 그렇게 연상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쪽에를 보시면요. 이게 약간 원형도 아닌 것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디자인이 채택이 되어 있고요. 이 헤드램프 쪽으로도 가시면 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주간주행 등과 방향지시 등의 역할을 같이 하는 램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기아의 K7 프리미어와도 좀 닮아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드램프와 그릴이 하나로 쭉 연결된 최신의 디자인이 채택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 부분으로는 뭐 이렇게 화살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안개등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부는요, 이 소렌토가 신형 3세대 플랫폼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휠베이스가 35mm가 증가를 하면서 2열 그리고 3열 공간까지 여유로움이 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C필러에 이런 크롬 가니쉬 굉장히 두껍게 채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앞쪽에도 보시면은 이 사이드 가니쉬까지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서 약간 우리가 소렌토의 기존 이미지를 생각해보면은 약간 통통하고 좀 밋밋한 감이 있었는데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부여를 시킴으로써 좀 더 스포티해 보이고 약간 각진 소렌토의 이미지에 잘 부합하도록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휠 사이즈도 보면요. 지금 이 휠 하우스를 굉장히 크게 메꾸고 있는데 20인치의 알로이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런 디자인으로 봤을 때 사실 기존의 소렌토 휠 디자인과 좀 유사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안쪽을 자세히 보시면은 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강인하고 이 준대형 SUV를 좀 끌고 갈 수 있는 위풍당당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휠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자, 후면부는요. 후면부도 역시나 많이 변화를 했어요. 원래는 이렇게 가로형의 리어램프가 들어갔다면 이번에는 세로형의 아주 큼지막한 리어램프가 채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팰리세이드를 좀 봤을 때 이렇게 세로형의 디자인이 좀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안쪽의 디테일을 또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하나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가운데 부분에 뭔가 홈을 집어넣음으로써 약간 단조로움을 탈피한 디자인이 채택이 되어 있고요. 이 램프가 측면부 쪽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날카롭게 좀 채택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이 소렌토가 뭔가 밋밋해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요소들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실 전면에 비해서는 후면이 살짝 여백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4륜구동이라는 거를 레터링을 표시해주고 있고요. 소렌토라고 해서 아주 큼지막하게 아이덴티티를 이곳에 딱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숨어있는 요소가 있어요. 이렇게 위쪽으로 보시면 리어 윈도우 와이퍼가 이렇게 숨어있는데 그리고 이 루프가 살짝 길어지고 좀 날렵해지면서 이 안쪽으로 리어 와이퍼가 좀 숨어있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후면부 자체가 굉장히 깔끔해진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요. 이렇게 크롬의 장식에 또 적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가짜예요. 요새는 가짜로 이렇게 그냥 머플러 팁으로만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전면부의 그릴 디자인 디테일이랑 약간 육각형
구성은 좀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재미나게 모형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좀 더 스포티해 보이는 디자인이 채택이 됐습니다. 찐! 진짜 머플러는 이쪽에 아주 큼지막하게, 근데 이게 이렇게 그냥 보면 안 보이고 아예 머리를 아래쪽으로 숙여주셔야지 이 머플러가 보인다는 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준대형 SUV를 능가하는 소렌토의 트렁크 공간을 또 안 볼 수가 없겠죠. 한번 열어볼게요. 이 소렌토 레터링 아래쪽으로 스마트 테일게이트를 여는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오, 지금 이 차가 6인승의 옵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3열 시트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냥 기본적인 공간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짐을 적재하기에는 충분치가 않아요. 그래서 3열 시트를 무조건 접어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여기 그냥 기본적으로 뭐 세차용품을 실으실 수 있는 공간들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짐을 실으시게 좋고요. 일단 3열을 한번 레버를 활용해서 이렇게 밀어주시면 폴딩이 되고요. 이렇게 폴딩을 시켰을 때 요 턱 자체는 상당히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짐을 그냥 이렇게 밀 때도 무리 없이 이렇게 쑥쑥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일단 3열 공간까지 접었을 때의 적재는, 사실 우리가 휴가지에 놀러 갈 때 이렇게 장을 봐서 커다란 박스를 한 하나, 둘, 한 세네 개 정도는 충분하게 실으실 수 있는 양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높이 자체도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골프백이라든지 많은 양의 짐을 실으시기에는 뭐 무난한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열 공간까지 한번 폴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은 지금 여기에 원터치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오른쪽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버튼을 자 눌러주시고, 네, 이렇게 하면은 원터치 폴딩이 되어 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날씨가 따뜻해져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제한이 되어 있지만 차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차박 시트를 안쪽까지 밀어 넣고 성인 두 명이 들어가기에는 아주 충분한 공간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모두 저 2열 시트에서 이어지는 턱도 굉장히 평평하게 되어 있고요. 제가 한번 누워보도록 할까요? 오늘, 근데 요 올라가는 턱은 살짝 높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는 일단 앞에부터는 살짝 머리가 닿는데 뒤로 가면은, 요 정도까지 와야지 제가 허리를 꿋꿋하게 폈을 때, 잠시만요. 제 머리가 거의 닿을랑말랑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은 약간 남성분들은 앉은 키가 크시니까 좀 닿을 것 같고요.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 이렇게 끝에까지 제 다리가 있다고 치면은, 공간이 엄청 많이 남는데? 한, 잠깐만요. 요 정도. 요 정도 공간이 남아요. 그래서 제 키가 162cm니까 한 180cm 남성분들에게도 좀 여유로운 공간이 채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내 역시도 소렌토의 기존의 이미지를 완전하게 벗어 던졌는데요. 일단 저는 이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라든지 12.3인치의 디지털 계기판, 10.25인치의 디스플레이까지 이런 형상들이 모두 K5의 디자인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도 블랙 하이그로시, 이 아래도 블랙 하이그로시고요. 센터 콘솔부터 다 블랙 하이그로시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문이, 아까도 제가 내비게이션을 좀 만졌는데 지문이 남는다라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 이 모니터의 터치 조작감 같은 거는 상당히 좋아요. 그냥 이렇게 슥 훑기만 하는데도 잘 작동이 되어 있고요. 이 양 옆으로도 터치 방식으로 채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냥 이렇게 눌러줬을 때 곧잘 인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송풍구 디자인이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던 디자인이 채택이 됐어요. 뭐 일각에서는 약간 뭐 스파이더맨의 그런 거미줄 모양 같다라고도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그냥 위쪽에만 송풍구가 달린 게 아니고요. 지금 앞쪽에만 하나, 둘, 여덟 개의 송풍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쪽과 아래쪽에 바람의 방향을 달리해서 훨씬 더 운전자가 편의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기 공조 쪽에는 버튼식이랑 또 이렇게 조그 다이얼식과 또 터치식이 하나에 다 담겨져 있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오토로 바람의 세기 그리고 온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이 온도는 다이얼로 아래쪽으로 내리고 위쪽으로 올릴 수가 있고요. 바람의 세기 뭐 이런 것도 다 들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기청정 모드라든지 바람의 세기, 송풍 이런 것들은 터치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원래 이렇게 닫을 수가 있는데요. 훨씬 이렇게 하면 깔끔해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열면 USB 단자 한 개 그리고 충전 포트도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오른쪽 공간으로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양옆으로는 통풍과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풍 3단, 열선 3단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변화점이죠. 이 다이얼식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P하고 R&D 부분에 위쪽으로 약간 표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N, D 그리고 R은 빨간색으로 점등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소렌토라고 해서 이 실내에도 아이덴티티를 딱 각인을 시키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래쪽으로는 그 주행 모드를 변경해주는 다이얼이 들어가 있는데 위쪽이 드라이브 그리고 아래쪽이 터레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쪽으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황색으로 어떤 모드인지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이게 모니터로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컴포트에서 에코 그리고 스포츠 스마트까지 색상도 변화를 합니다. 계기판상으로는 근데 변화가 없네요. 그다음에 터레인 모드는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스노우, 머드, 샌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는 열선 스티어링 휠 버튼도 있고요. 오토 홀드 그리고 이쪽에 서라운드 뷰 모니터도 채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노블레스 트림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납 공간은 약간 지금 제 손바닥 두 개 정도의 넓이감이 나오고요. 깊이감은 했을 때 제 팔꿈치 정도, 한 요 정도? 요 정도 깊이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로 USB 단자가 마련이 되지는 않았어요. 자, 그리고 시트는 퀼팅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자세가 굉장히 편하네요. 그냥 좀 영화관에 그런 시트에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집에 소파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주고요. 이 시트 자체는 그렇게 푹신푹신한 편이 아닌데 살짝 탄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자세를 좀 연출을 시켜주고 이 등허리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팔 부분까지 다 이렇게 감싸 안을 정도로 시트가 좀 넓게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블레스 트림에 들어가는 기본 옵션으로 또 한 가지가 이 시트에 USB 단자가 들어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이쪽에 이렇게 달려있고 마찬가지로 조수석에도 이렇게 시트 뒤쪽에 USB 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의성을 좀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대시보드의 디자인인데 이게 저는 사실 약간 비늘 같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거든요. 이 디자인 자체가 그냥 마른 목걸이 평평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살짝 홈이 파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까지 채택을 하면서 근데 얘는 약간 그냥 나무 소재를 좀 모방한 나무 소재를 표방한 그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이 디자인 그리고 도어 쪽까지 이 디자인이 연결이 되면서 그 부분에서 무드 램프가 또 나오거든요. 이 아랫단 그리고 도어의 부분까지 저녁에 확실히 주행을 하다 보면은 이 무드 램프가 굉장히 잘 보이기 때문에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아주 제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열 공간 한번 볼게요.
2열은 대형 SUV에서만 만나볼 수 있었던 독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뭐 시트의 착석감은 1열과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연출이 되어 있고요. 제가 좀 더 뒤로 살짝 젖혀볼게요. 이렇게. 오, 많이 젖혀지네요, 뒤로. 그래서 2열에 타시는 승객분들은 굉장히 편안한 자세로 약간 릴렉스하게 주행을 하는 운전자를 바라보면서 잘 쉬면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시트가 슬라이딩이 또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가장 뒤쪽으로 당긴 게 요 자세고요. 지금 운전석은 저의 자세로 맞춰놨거든요. 보면은 주먹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이 연출이 되고 있고, 좀 더 앞으로 당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주먹 두 개 반 정도의 공간은 남아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열에는 편의 사양들이 좀 많아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2열 승객을 위한 요 송풍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220V의 단자, 그리고 USB 충전 포트 12V 단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노블레스 트림부터 기본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열과 2열에는 이 포켓도 두 종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가볍게 그냥 그물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가죽으로 되어 있는,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서 훨씬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수동식 선 커튼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햇빛을 가리실 수가 있고, 아래쪽에 또 수납 공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자, 이렇게 지금 커피를 넣을 수 있는 컵홀더가 2열에도 개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손잡이 부분에 있는 수납도, 제 핸드폰이 지금 아이폰 11 프로인데 이 정도 길이보다 더 남더라고요. 이렇게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아래쪽에도 지금 물병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열 공간은 일단 2열 원터치 폴딩으로 한번 젖히고, 오, 이렇게 슬라이딩까지 되는구나. 신기하네. 자, 들어가는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은데 그래도 제가 들어가기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다시 당겨보도록 하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아, 근데 생각보다 3열이 여유롭다. 근데 다만 이제 2열에서 3열로 넘어올 때는 요 아래 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자세 자체가 약간 이렇게 바른 자세를 연출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것도 한번 이렇게 해보면, 일단은 어린아이들한테는 확실히 많이 여유로울 것 같고요. 저처럼 체구가 작은 여성분들은 앉으실 수 있어요. 근데 자세 자체가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다라는 부분이고, 그래도 이런 시트가 굉장히 폭도 넓고 이 다리가 이렇게 너무 직각으로 떨어지는 것만 빼면은 확실히 이 소렌토의 차체가 길어졌구나를 좀 체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휠베이스가 35mm가 증가한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좀 매력으로 다가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열에도 마찬가지로 편의 사양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일단 좌측으로는 송풍구와 USB 포트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는 송풍의 세기까지 좀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헤드룸은 성인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갈릴 것 같아요. 이 레그룸 공간은 괜찮은데, 이 공간이 제가 이렇게 허리를 꼿꼿하게 받드세우면 여기 이렇게 좀 닿게 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일단은 소렌토 현재는 단일 모델로만 출시가 되어 있죠. 디젤 모델만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 차는 스마트 스트림 2.2 디젤 엔진과 습식 8단 DCT가 맞물려서 최고 출력은 202마력, 최대 토크는 45토크를 발휘하고요. 복합 연비는 리터당 14.3km입니다. 뭐 엔진은 사실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들어갔는데 3세대 소렌토와 수치는 동일하고요. 대신에 연비 효율은
상승했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차량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좀 천천히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8단의 습식 DCT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 변속기를 대신해서 뭔가 수동의 역할을 하는 DCT가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인지 약간 저속에서는 약간의 이렇게 울컥거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의 울컥거림이 좀 존재를 하네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이게 어쨌든 중속 영역으로 갈수록 그런 현상들이 좀 사라지게 되고요. 이따 출발을 할 때 이제 아이들링 시스템을 제가 켜놨기 때문에 그 이질감이 좀 느껴지는지 어떤지. 켜졌어. 오, 되게 부드러운데요? 이게 원래 약간 출발할 때 이렇게 좀 시동이 걸리고 나서 이질감이 느껴지는데? 라는 생각되는 차들이 많았는데 소렌토는 약간 가속 페달을,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을 뗐을 때 시동이 걸리기까지는 살짝 한 1, 2초 정도 시간이 소요는 되는데 걸릴 때는 확실히 엄청 부드럽네요. 1열에도 이 차는 프로 모델이기 때문에 윈드실드,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가 들어가 있어서 정숙하기는 한데 제가 지금 약간 중속 영역이거든요. 살짝 고속으로 바꿔볼게요. 약간 고속으로 달렸을 때 들이치는 바람 소리가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DCT 덕분에 약간 변속하는 거는 재빨라진 것 같아요. 변속도 재빨라지고 이 차에는 디젤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패들시프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패들시프트를 디젤 모델인데 패들시프트? 라는 의문이 좀 들기는 하지만 자 일단 패들시프트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업시프팅은 원래 기본적으로 다른 차들에서도 약간 빠르게 변속이 돼가지고 이 소렌토 역시도 업시프팅은 빨리 빠르게 되고요. 다운시프팅도 저는 반응성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개방감이라든지 시야 이런 거는 최신의 차다 보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모두 다 요새 차들은 A필러 부분도 다 트여놓고 시야, 개방감 이런 것들을 확실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고요. 그리고 약간 스티어링 휠의 무게는 살짝 그러니까 그립으로 잡았을 때는 좀 무게감이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들지만 막상 좀 조향을 해보면 살짝 가벼운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막 이 안이 텅텅 빈 가벼움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조향을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가벼움인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는 초반에 응답이 몰려있지는 않고요. 초반에는 살짝 부드럽게 밟히다가 이제 중반으로 갈수록 꽉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이 하체는 탄탄하기보다는 약간 유연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부드러운 쪽에 더 가중치를 둔 것 같은데 노면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을 지나갈 때 약간 충격들을 잘 거슬러 주더라고요. 그래서 시트라든지 내 몸에 체감이 잘 되지 않도록 세팅이 되어 있고요. 지금 코너를 한번 세게 돌아볼게요. 오. 약간 코너를 돌 때 이거 SUV 맞는 거죠? SUV 이게 차체가 굉장히 큰데도 거동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SUV로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약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랑 이 차가 무게중심이 쏠리는 방향이랑 되게 다르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
그런 부분이 잘 느껴지지가 않고 좀 평균 속도보다는 조금 빠른 속도로 좀 돌아봤는데 뭐 자세를 상당히 잘 잡아주네요. 자, 이제 속도로도 타봤으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좀 켜볼까요? 반자율을. 반자율이 지금 이렇게 스티어링 휠의 오른편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누르면 바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 차간 간격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고요. 저는 2단계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속도는 이 고속도로 제한 속도에 맞춰서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100km까지 밖에 안 되네요. 자, 가다가 지금 앞에 큰 액시언트 트럭이 있는데 그 트럭이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이 차도 덩달아서 지금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현대차, 기아차의 반자율 주행 시스템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얘는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스티어링을 잡아서 이렇게 방금도 약간 오른쪽으로 갔다가 선이 딱 실선이 보이니까 바로 틀어줬죠.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조작해주는 부분도 그렇고 앞차를 따라서 이렇게 속도를 높이고 줄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냥 마음 놓고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핸들을 당연히 근데 핸들에 손은 얹어주셔야겠죠. 그리고 약간 차간의 간격을 2단계로 설정을 했을 때 너무 이렇게 가깝게 붙는 차량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지금 2단계로 조절을 했을 때 차량이 한 두 개 정도? 차량 두 대 정도는 앞에 있을 수 있도록 거리를 조절해줘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단계가 되면 훨씬 많이 벌어지겠죠? 스티어링 휠을 보조로 조향해주는 거는 약간 불필요한 데서 이게 약간 스티어링 휠을 제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사용을 하지를 않아요. 자,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변경을 해볼게요. 일단 가속 페달을 꾹 밟으면 엔진음 자체는 약간 카랑카랑해지죠. 자, 근데 이게 음색에 비해서 음색은 지금 벌써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저기까지 달려 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좀 부족하죠. 뭐 이 차의 차급이라든지 특색, 차의 특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튀어나가는 세팅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가속이 살짝 느리기는 합니다. 힘을 받았을 때는 그 뻗어나가는 속도가 확실히 빨라지기는 하는데요. 처음 급가속을 실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지연되는 시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고속인데도 불구하고 이 밸런스가 굉장히 좋네요, 하체. 그래서 불안감이 없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4세대 소렌토가 아주 강렬하게 소비자들에게 각인을 시켜줬는데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전 계약을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중형 SUV의 신흥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1년의 운전자뿐만 아니라 2, 3년의 승객 편의까지 좀 신경을 쓰면서 편의 사양 그리고 다양한 안전 사양으로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이 중단이 되면서 디젤 단일 모델로만 출시가 되어 있는데 하루빨리 하이브리드 모델이 정식으로 출고가 됨으로써 하이브리드의 또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3분기에는 가솔린 터보 모델까지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과연 이 소렌토가 중형 SUV에서의 왕좌를 차지할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되고요.
그런데 또 하반기에는 산타페의 페이스리프트까지 출격을 예고했기 때문에 과연 소렌토가 중형 SUV 부문에서 왕좌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카이즈유가 이 소렌토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추천 트림과 옵션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마트 스트림 2.2 디젤 노블레스 트림과 6인승 드라이브 와이즈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을 선택해서 총 견적 금액은 3,832만원입니다. 그리고 장기 렌트는요, 48개월 기준 선수금 없이 월 584,000원입니다. 카이즈유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렌토 시승기가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놓치지 말아주시고요. 안녕!